안녕하세요. 타악기 연주자 김건호입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좀 색다른 영상이라는 게 제가 연습하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 연습실을 들어가는 중인데요. 제가 이런 건 처음이어서 앵글이 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보시면 저희 연습실을 가는 길인데요. 예. 3층입니다. 3층. 예. 예전에 있었던 연습실은 제가 5층이었어요. 5층. 근데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장비나 악기를 옮기려 엄청 힘들었어요. 예. 근데 자, 네, 3층입니다. 비밀번호는 네, 저희 연습실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조용하네요. 네. 자, 제 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퍼커션 스튜디오. 네, 뭐 스티커들. 네. 비밀번호는 제가. 연습실이 지저분할 거거든요. 네. 제 연습실입니다. 네. 잠깐 그냥 조금 보여드리면 이쪽에 예, 마림바라는 악기. 네. 그리고 네, 뭐 패드 그리고 뭐 스네어 드럼. 예, 제가 클래식을 하는 사람이라 뭐 좀 많죠. 네, 이렇게 좀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네, 스네어 드럼들, 그리고 팀판이나 길치는 말렛, 그리고 뭐 제 악기들. 네, 저쪽은 좀 지저분해서. 자, 어제는 제가 저희 교향악단 정규 연주회를 해서 이제 오늘은 휴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유가 있어서 조금 촬영 중입니다. 자, 제가 최근에 영상을 하나 올렸었던 게 그 A프레임이라는 악기였어요. 네. 이것도 제가 이제 계속 연구해서 멋진 연주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약속드린 대로 더블 스트로크 연습 과정을 제가 한번 예. 화면이 잘 나올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는 처음도 안 해봐서. 아무튼 제가 약속드린 대로 편집 하나도 없이 제가 더블 스트로크를 연습하는 과정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싱글 스트로크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그런 스타일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싱글 스트로크는 제가 특별히 뭐 이렇게 따로 말씀을 안 드리고요. 더블 스트로크는 어느 정도 좀 요령도 필요하고 예, 또 연습을 하시다 보면 굉장히 지루하고 힘들죠. 예, 그래서 그걸 제가 한번 저는 어떻게 연습을 하는지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박자기. 자, 저는 박자기를 아이폰에 있는 메트롬을 좋아합니다. 네, 제가 뭐 제자들 레슨을 하거나 할 때도 아이폰 메트롬을 주로 사용을 하고요. 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시작할 이 더블 스트로크의 템포는 완전 초급을 위한 템포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더블스트로크 진행이 되신 분들한테는 조금 좋으실 내용이고, 그리고 또 너무 또 초급이시어도 열심히 하셔서 또 한번 따라 해보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템포 80입니다. 4분음표 80. 네, 저는 주로 이 정도 템포를 좋아합니다. 항상 그 어중간한 템포가 제일 어렵다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이 80이라는 템포가 굉장히 어중간한 템포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예. 근육을 다쓸수 있고. 예. 자, 제가 쓰는 스틱은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 걱정이네요. 자, 빅펄스 토마스 랭 시그니처 스틱을 좋아합니다. 좀 두꺼운 스틱을 좀 좋아하고요. 예, 그리고 좀 어느 정도 무게감 있는 스틱을 좀 좋아합니다. 예. 자, 더블 스트로크 한번 제가 해볼게요. 제가 더블 스트로크 강의 내용에 있는 더블 스트로크 악보를 위주로 제가 그냥 연습을 합니다. 그냥 간단히 제가 연습하는 과정을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뭐몇분안 지났지만 이 정도 조금 이제 근육을 좀 움직였으면 이제 조금 더 템포를 좀 올려볼까요? 네. 제가 금방 칠때 양손을 같이 친 적이 있죠. 네, 그건 뭐 여러분들께서 또 선택하셔서 연습하시는 방법이니까요. 네. 이제 템포 90입니다. 네. 조금 내용이 버거우시면 템포를 2씩 올리셔서 연습하셔도 되고요. 예, 저는 그냥 90, 저는 거의 10씩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딱딱한 패드를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 딱딱한 데서 소리를 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예, 자, 템포 90입니다. 똑같은 리듬으로 가겠습니다. 따라 해보세요.
네, 템포 90 정도였습니다. 오늘 연습실이 굉장히 조용히 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바로 옆방도 들어온 연습방인데. 네. 자, 이제 템포 100입니다. 4분음표 100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같이 따라해보세요. 리듬 잘못 쳤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치는 이 리듬 연습이요, 손목 움직임과 손가락 컨트롤하는 그 연습이 굉장히 잘 되는 리듬이에요. 그래서 의심하지 마시고 저를 믿고 이 연습을 정말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진짜 좋아요. 네. 자, 다시 갑니다. 100입니다. 양손 같이 해볼까요? 무릎에도 한번 해볼까요? 네, 뭐 이렇게 무릎에도 한번 쳐보시고. 아, 좀 아파요. 예, 무릎에도 좀 이렇게 연습. 아, 네. 뭐 알림이 오고 그러네요. 예, 자, 이렇게 이제 아까 제가 80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예, 보통 제 경험에는 한 10분 그 정도, 10분도 안 됐으려나요? 네, 자, 80에서 100 템포도 빨라요. 이 리듬 연습을 하기에는. 그래서 천천히 연습을 하셔서 리듬을 보시고 이렇게 좀 숙달이 되시면 그때 이제 템포를 100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제가 100에서 이제 110으로 한번 가볼게요. 템포가 빨라요. 이 리듬을 치기에는 템포가 조금 빠른 템포입니다. 자, 여러분들 손목이 좀 아프시고 좀 어딘가 불편하셔도 좀 참고 해보세요. 그래서 참고 계속해야 근육을 써서, 네, 그 근육을 만들어서 테크닉을 만드는 거니까요. 네, 똑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를, 네, 추천합니다. 자, 한번 템포 110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네, 자, 이제 그 다음 템포 120에 한번 가볼게요. 120, 네, 한 130, 140까지는 제가 얘기했던 그 치킨 윙 테크닉, 예, 몰러 테크닉이라고도 하고, 네, 이렇게 펌핑 모션을 가지고 템포를 올리는 연습인데요. 예, 한 120, 140까지는 손목, 손가락으로 계속 쭉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상의 템포가 됐을 땐 이렇게 팔을 움직여서 템포를 올리는 거거든요. 예. 자, 우선 지금 120인데요. 제가 130에서 카메라 앵글을 좀 옮겨서 제팔 움직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자, 120, 130까지는 그냥 한번 가보겠습니다. 리듬을 예, 딴 생각했어요. 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120이었어요. 120이고, 제가 평소 같았으면 지금 편집 타임이에요. 네, 근데 제가 약속드렸죠? 예, 편집 없이 보여드릴 거니까, 자, 120이었습니다. 자, 이제 130 한번 가볼까요? 자, 또 알람이 왔어요. 진동으로 비행기 모드? 비행기 모드. 중요한 전화, 뭐, 네. 자, 130입니다. 앵글 한번 바꿔볼까요? 130, 140까지는, 손목, 손가락을 계속 쓴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팔은 안 씁니다. 예,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중간에 제가 조금 다른 리듬 전형에서 쳤어요. 네. 자, 이제 140 한번 가볼까요? 네, 140입니다.
이 템포까지도 저는 그냥 팔을 안 쓰고 손목을 쓸 겁니다. 자, 근데 한 가지 눈치채셨어야 됩니다. 보시면 템포가 빨라질수록 제 손 모양이나 손 높이가 낮아지고 갈수록 바운딩을 쓰게 됩니다. 예, 그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연습을 하실 때 지금 제 영상 보시면서 쭉 따라 하셨으면 리듬을 치실 때 바운딩 같은 걸 느끼시면서 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이 빠르죠. 네. 제가 경상도 사람인데 말이 빨라요. 급할 땐. 네. 자, 한번 가볼까요? 140입니다. 1, 2, 3, 4. 자, 140이었어요. 네. 자, 140 정도면 이제 굉장히 빠른 템포입니다. 네. 저도 살짝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140부터는. 네. 뭐 거짓말 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이제 150 한번 가 볼게요. 자, 150을 가면 이제 저도 조금 빨라지는 느낌이 들고 조금 힘들기 시작을 하면서 팔을 조금씩 쓸 겁니다. 이제 한번 보세요. 그때부터 이제 치키닝, 예, 뭐 몰러, 이 팔을 쓰는 테크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힘듭니다. 왜 안 열릴까요? 아, 네. 자, 150이었습니다. 보셨죠? 제가 팔을 좀 쓰는 걸. 예. 네. 많이들 질문들 하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트리플 리듬을 칠 때, 바운딩, 그리고 손가락, 원 모션에 소리가 세 번이 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연습을 하셔야 되죠. 네, 그래서 트리플 연습을 하실 때 바운딩을 이용을 해서 하시는 걸 좀 포인트로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60까지만 한번 해보고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160 한번 가볼게요. 빨라요, 160은. 네, 가볼게요.
네, 160입니다. 와, 아, 좀 핑계를 대자면 손에 좀 땀이 나서 스틱이 미끄러지긴 하는데, 예, 뭐 그건 핑계입니다. 예, 태클 연습을 많이 못해서 그런 것도 좀 없지 않아 있을 거고요. 네, 자,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좀 잘 모르겠네요. 한 20분은 넘었겠죠? 20분 정도 됐을까요? 네, 이렇게 더블 스트로크를 조금 짧은 시간에 조금 강력하게 좀 밀어붙여서 이런 연습을 좀 하시면 근육도 훨씬 더 빨리 좀 이렇게 풀리시면서 더블 연습을 하실 때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 만드는 게 좀 처음이라 좀 되게 뭐 급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연습을 좀 순서대로 메트럼 틀고 하는 과정을 제가 한번 보여드렸어요. 예. 물론 완전 초급에서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좀 레벨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린 거니까요.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 제가 이 또 더블 스트로크 이렇게 웜업을 하시고 또 더블 스트로크를 어떤 식으로 또 연습을 하는지 한번 또 그것도 한번 제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악기 연주자 김건호였고요. 아, 이게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